혹시 이 우리나라 DMZ 내 70년 동안 고립돼서 살고 있는 자유의 마을이라면 불리는 마을을 알고 있느냐? 라고 해서 그 마을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한 게 우리의 시발점이 된 거죠. 어떤 사건이라든지 나레이션이나 스토리를 쫓아가기보다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작업이에요. 이 작품의 타이틀은 이제 자유의 마을이에요.